2006년 9월 6일 오후 3시 40분경 울산 광역시 남구 모 아파트 1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위층 주민 김모 씨는 아래층에서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는 곧바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3시 50분쯤 집안에 들어가 화재를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한 소방관이 연기 때문에 흐린 시야 속에서 무언가 발견합니다. 그것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한 소년이었습니다. 소방관은 급히 그 소년을 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모습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손과 발이 청테이프로 결박되어 있었고 입에도 청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또한 머리에는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다급히 테이프를 떼어냈으나 소년은 이미 숨진 후였습니다. 단순히 화재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소방관은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 시간이 오후 3시 52분. 그렇게 경찰들은 화재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불은 아파트 17평 내부를 모두 태우고 오후 4시 9분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 과학수사반은 바로 정밀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사망한 채 발견된 소년은 그 집에 살고 있던 박모군이었습니다. 박군이 발견된 곳은 집의 큰 방이었으며 박군의 옆에는 야구방망이와 식칼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박군은 오른쪽 뒷머리에 둔기로 한 차례 얻어맞아 뇌손상을 입은 채 의식을 잃었고 기도에 약간 그을음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아 화재 연기를 들이마시고 재식사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또한 옷장과 화장대 서랍을 뒤진 흔적이 발견됐고 시가 100만원 상당의 귀금속 5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은 잠긴 상태였습니다. TV 진열장 위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잠근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식 결과 발화 장소는 큰 방과 작은 방으로 드러납니다. 즉 종합하면 누군가 박군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가격하고 청테이프로 결박한 다음 귀금속 5점을 챙긴 뒤 일부러 불을 지르고 나서 열쇠로 현관문을 잠그고 도망간 것입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본부를 꾸리고 범인 검거를 위해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남아있었을지 모를 족적, 지문 등도 화재로 인해 타거나 사라져버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야구방망이와 식칼, 청테이프 어디에도 범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전과자와 주민 등 천여 명이 넘는 인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딱히 혐의점이 있는 인물을 찾지 못합니다. 또한 결정적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 수천만 원의 신고 포상금까지 걸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고 울산과 부산 등지의 금은방에 작물 전단을 만들어 뿌렸지만 유력한 제보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고 결국 아직까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대체 범인은 누구일까요? 몇 가지 쟁점들을 토대로 범인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조금이나마 범인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건 당일 범행 전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5시 차량 탁송기사 일을 하던 아버지 박모 씨는 여느 때처럼 경기도 화성시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어 오전 8시 30분 박군은 학교로 향했습니다. 낮 12시쯤 어머니 윤모 씨는 집 인근에 있는 노동부 인력개발센터에 교육을 받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잠시 후 수업을 마친 박군은 친구와 함께 12시 30분경 집에 옵니다. 그리고 12시 38분 어머니 윤모 씨는 박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육을 받고 올 테니
문 잘 잠그고 학습지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숙제하고 있으라는 전화였습니다. 박구는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엄마의 당부와는 달리 현관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박군과 함께 놀던 친구는 오후 1시 10분쯤 집을 나섰습니다. 박군의 친구는 나중에 경찰에게 자신이 나올 때 박군은 TV를 보고 있었고 현관문은 열린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주민들의 진술과도 일치합니다. 박군의 집과 대각선 옆동에 살고 있던 한 주민은 오후 1시 45분경 박군의 집을 봤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대략 50분 정도 후 다시 봤을 때는 문이 닫혀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이어 오후 2시 30분경 학습지 방문 교사인 A씨가 박군의 집을 찾았습니다. 교사 A씨는 현관문이 닫혀 있었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 기척이 없자 메모지에 자신이 왔었다는 글을 남겨놓고 다른 집에 향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 41분 위층 주민이 화재 신고를 합니다. 이날 박군 집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알리바이는 경찰에 의해 모두 확인되었고 혐의점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보고 범행 시간을 추정하면 오후 1시 45분에서 불이 난 3시 40분 사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사이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가능성들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가능성이 높은지 따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박군이 현관문을 열어둔 이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열었든 다른 급한 일 때문이든 말이죠. 중요한 것은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이 범행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입니다. 즉, 범인이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건 현장은 복도식 아파트 1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맨 아래에서 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비슷한 높이의 다른 동에 사는 주민이나 같은 동이라면 같은 층에 사는 주민이어야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같은 동 주민 중 다른 층에 사는 주민이 계단을 통해 이동하다가 우연히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는 경우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범행을 마음먹은 것이라면 가까이 사는 주민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애초에 범행을 저지를 것이었다면 범인의 범위는 좀 더 넓어집니다. 이제 현관문이 열린 것을 보고 범행을 한 경우와 애초에 계획한 범행의 경우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관문이 열린 것을 보고 범행을 한 경우 범행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평소 바꾼 가족 중 누군가에게 원한이나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는데 마침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 초반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원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가정하고 있는 범인은 가까이에 사는 주민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다툼으로 앙심을 품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까지 경찰에 잘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금전 목적입니다. 박군의 집 가까이 사는 주민이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침입해 아이를 제압하고 귀금속을 훔쳐 나왔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시가 100만원 상당의 귀금속 5점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박군의 목에 둘러져 있던 금목걸이는 그대로 있었고 귀금속 5점이 없어진 곳 바로 옆에 있던 현금도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목걸이와 현금은 범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범행 목적을 금품 목적으로 속이기 위해 급하게 귀금속 몇 개만 챙긴 것일까요? 가까이 사는 주민이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가정할 때 범행 목적을 이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로 줄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계획한 범행일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아주 뚜렷한 목적성을 띨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범행을 저지를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원한이나 금품 두 가지 목적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범인의 윤곽이 매우 달라집니다. 원한이라면 박군이나 박군의 부모의 지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금품이라면 지인일 가능성도 있지만 단순 강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군이 살고 있던 아파트는 1993년 준공되어 방범이 아주 취약했고 단지 내부와 아파트 입구 어디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입구는 어떠한 보안장치 없이 늘 열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를 강도 목적으로 방문한 범인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마침 현관문이 열려있는 박군의 집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 강도가 목적이었다면 범행 이후 도주하기 쉬운 저층을 노리는 것이 좀 더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 못하는 것은 제일 꼭대기층부터 한층 한층 내려오면서 현관문이 열려있는 집을 골라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는 가능성을 조금 좁혀보겠습니다. 범행 과정을 보면 8살에 불과한 박군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가격하고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결박했으며 입도 청테이프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불을 질러 흔적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습니다. 박군이 혹시 정신을 차린다 해도 화재 속에서 확실히 사망하도록 결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범인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만약 아무 면식이 없는 단순 강도였다면 8살 아이의 기억과 표현력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흔적을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현장을 떠나는 것이 되려 검거 가능성을 낮출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흔적을 없앤다는 것은 오히려 범인은 가까이에 있고 범인의 불안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범인은 면식범이거나 인근 주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제 단순 강도의 가능성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범인은 상당히 가까이에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발화 시점과 발화 지점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초 발화 시점과 발화 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범인이 마지막으로 현장에 있었던 시간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최초 발화 시점에 대한 정보는 얻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화재의 경우를 대입해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최초 발화 후 5에서 10분이 지나면 걷잡을 수 없이 불이 번진다고 합니다. 오후 3시 41분 신고 시 이미 불이 크게 번져 연기와 불길이 위층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한편 최초 발화 지점은 작은 방 옷장이었습니다. 이후 범인은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큰 방에 던져 넣었습니다. 두루마리 휴지에 붙인 불은 다른 곳에 옮겨 붙기 전에 금방 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정한 시간에 맞춰 화재가 일어나게끔 장치를 설치하는 적이 없었고 바로 불길이 붙는 두루마리 휴지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화재가 번지기 직전인 오후 3시 20분에서 30분을 전후한 시간까지 범인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언제 박군의 집에 침입한 것일까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간은 학습지 방문교사 A씨가 박군의 집에 방문한 2시 30분입니다. 이때 집안에 인기척이 없었다는 것은 박군에게 무언가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범인은 오후 1시 45분에서 2시 30분 사이에 침입했으며 2시 30분에 A씨가 문을 두드릴 때 숨죽이며 A씨가 가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후 3시 2, 30분까지 현장에 1시간 이상 머무르면서 박군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옷장과 서랍장을 뒤지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종합하면 범인은 면식이 있거나 인근에 사는 주민이며 원한이 있거나 금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사기록을 살펴보면서
놓친 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인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처참하게 아이를 잃고 가슴에 품고 사는 부모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부디 하루라도 빨리 범인이 잡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미제사건 파일 잔맛이었습니다. 일부 학습지 교사 A씨의 범행 가능성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에 대한 알리바이 조사를 마쳤고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상 허점이 있습니다. 2시 30분부터 바꾼 집에서 예정된 수업 시간 동안의 공백입니다. 2시 30분에 바로 다음 집을 갔는지 아니면 어디를 들렀는지, 만에 하나라도 그 시간에 범행을 한 것은 아닌지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허점을 놓칠 만큼 경찰이 허술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 기록까지 확보할 수는 없어서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경찰이 이러한 허점으로 생기는 공백과 알리바이도 확인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범인이 금품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면 귀금속을 처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해당 귀금속은 박군의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전화번호가 새겨진 것들이어서 식별 처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 경찰이 울산과 부산 등지의 금은방을 대상으로 제보를 받고 있었던 것을 보면 다른 지역에 처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범행 직후보다는 수사가 잠잠해진 이후에 처분했을 것입니다. 만약 범행이 금품 목적으로 위장한 것이라면 아직 가지고 있거나 어딘가 멀리 내다버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범인은 그냥 현관문을 닫고 나가면 되지 굳이 왜 현관문을 잠그고 나갔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추정을 해보자면, 누군가 타는 냄새를 맡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불이 번지기 전에 불씨를 제압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경우 박군이 살아날 가능성도 있고 범행 흔적이 전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범인은 현관문을 잠그려고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현장에 꽤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열쇠를 찾았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박군 부검 당시 정황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두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시각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딱히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박군의 친구의 진술을 보면 박군은 현관문을 열어둔 채 TV를 보고 있었고, TV는 큰 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군은 큰 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범인은 조용히 침입해 TV를 보고 있는 박군의 머리를 그대로 가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제압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박군 옆에서 시칼이 발견된 것을 보면 범인이 시칼을 들이밀며 협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